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카트 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잘 우리 언니들도 잘 지냈고요. 네. 어우, 머리 너무 더워요. 이거 꼭 빨리 빨리 바꿔주세요. 네. 이제 여름 되니까 반팔 입어야 되는데 더워요. 네. 더워요. 수박도 먹고 싶어요. 그죠? 요즘 나오는 과일이 뭐죠? 복숭아? 복숭아. 포도, 포도. 그럼 나중에 복숭아 먹방을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나 복숭아 좋아요. 완전 좋아해. 나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어. 아, 설마. 복숭아 빙수 만들기 막 이런 거. 저기 씨 목이 걸려. 커튼. 언니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즘에 계속 맨날 보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네. 기적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을 지나실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왕의 신하면 어때요? 굉장히 높은 그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달려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왜 예수님한테 가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으실 거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만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집으로 가셔가지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나을 쪄라! 아니면 살아날 쪄라!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아들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왕의 신하인 그 하인이 집안일 돌보는 하인이 막 달려서 주인님 도련님이 나오셨어요 하고 우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는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 있으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와, 예수님은 말씀만 했는데도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니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와, 성경은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많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나? 우리 말씀에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것을 한번 퀴즈로 내볼 거예요. 와, 언니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짠! 우리 친구들은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땡땡께서 누가 이 지금 이야기에 누가 나왔는지 한번 여기 빈칸을 채워볼까요? 누굴까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맞아요. 짜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네 아이일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정답이지? 짠! 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오늘 기도! 오늘 기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손을 얹고 아까 기도해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었나? 리본 언니가 말씀 아니었나? 오! 그쵸 예수님께서
예술 파션이 네, 말씀을 어떻게 해서 가더니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그치. 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믿고 가더니. 우와, 우리 금방이었어요. 네. 자, 다음 한 번 더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든 아들을 고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내가 아프거나 또는 친구들이 아플 땐 어떻게 할까요? 자요. 기도를 해야죠. 맞아요.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겠지만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먼저 기도를 할 거예요. 맞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가족이나 친구가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아프거나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낫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할 거예요. 같은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맞아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때라 갑자기 추울 때도 있고 갑자기 더울 때도 있어서 감기 걸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 혹시 아프면 어떡해요? 기도하면서 일주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날까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카카타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허,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네. 말이야, 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잔데 말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야 돼. 대머리가 아니었어. 머리가 이렇게 생기고 있었어. 아까 내 벌레였는데 이번 뭐가 된 거야? 가수의 보자. 말씀 먹고